현대백화점 미아점에서 AKW와 클럽 샤프가 함께하는 2023 펑크락 레슬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공연에 앞서 간단한 안내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희는 비상구가 따로 있습니다. 방금 전에 들어오신 입구가 저희 비상구고요. 만약 비상 상황이 발생 시에 직원들의 안내에 침착하게 이동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와이파이로 송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다소 끊어지는 것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첫 번째 매치 들어가 볼 텐데요. 혹시 여러분 TLC 매치라고 혹시 아시나요? 자, AKW 그리고 프로레슬링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차준입니다. AKW 1주년을 맞이해서 오늘은 새로운 장소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현대백화점 미아점 문화홀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동신TV의 주인이죠. 유 해설 동생과 함께합니다. 니하오. 니하오. 우리 조선종자들 오늘 동신 경기가 없다고 실망했니? 네, 그럴 줄 알고 동시에는 오늘 해설로 참가한다. 아, 오늘 동시에는 경기가 없지만 제 옆에서 해설로 참여합니다. 자, 공필성 아나운서가 이제 첫 번째 경기를 안내해 주고 있는데요. TLC 매치입니다. 브라이언 레오 대 헤이든. 저희가 저번 쇼타임에서 마지막에 이제 헤이든이 도전장을 냈죠. 이야, 헤이든은 이제 하다하다 경기까지 한다. 미친 것 같다. 헤이든이 그동안에 좀 쌓인 게 많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좀 많이 풀어내야 할 텐데, 아 글쎄요, 오늘 둘 중 하나는 이런 말 하면 좀 안 되겠지만 거의 관짝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둘이 안 그러면 이제 깊어질 대로 깊어져서 오늘 쇼부를 내야 된다. 아, 그렇죠. 어차피 한번 결판을 낼 때는 되었어. 그리고 오늘 경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니? 아, 저 AKW 운영권이 걸려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레오도 그렇고 헤이든도 그렇고 이 물러설 수 없는 배치가 될 텐데, 아 그동안에 이 헤이든이 당해왔던 어떤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헤이든도 좀 많은 준비를 하고 왔을 텐데요. 야, 둘의 관계가 이렇게 파국으로 치달을 줄은 나도 옆에 있으면서 몰랐다. 아. 또 레오가 또 시너스 또 멤버였기도 했고, 레오 역시도 오늘 경기를 좀 임하는 좀 각오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야, 저 지금 저 영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 헤이든과 저 레오의 앙금의 불씨가 지금 폭발하고 있다. 이야, 저 땅에 묻고 저 야, 저 땅에 묻고 저 오줌 싸는 거 보라. 와, 저희가 저번에 저 영상을 보면서 소팔메토가 좀 필요하다고 언급을 좀 했었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AKW의 이 어떻게 보면은 운영권을 놓고 네, 둘이 이제 맞대결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네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경기부터 빅매치예요. 거의 메인 이벤트가 저 오프닝 매치로 잡혔다. 저 동시에는 뭐 헤이든이든 레오든 누가 이기든 관계없고 둘 중 누구든 저 운영권을 가지면 동시에한테 메인 타이틀 저 도전권을 달라. 아, 그 팬들도 원하는 거다. 저 원하니? 봐라 봐라, 저 댓글에 벌써 뭐 다들 뭐 동시에는 고품격 해설 좋다. 자, 이봉기 라면 채널 고맙다. 오늘 말콤이 신장. 못 나오고 오늘 동시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말콤도 좀 긴장을 해야겠어요. 110. 아, 나옵니다. 브라이언 레오. 아, 팬들의 환호성과 함께 브라이언 레오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레오가 들어왔다. 저 입장에 저 사다리 보이니? 저 브라이언 레오 저 사다리 저 성애자다. 성애자 오늘 또 작정하고 TLC 매치를 준비했기 때문에 레오가 또 어떻게 또 이 사다리를 활용할지 모르고요. 오자마자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레오. 노련하다, 노련해. 오늘 이제 헤이든을 관짝으로 넣겠다 하는 그런 레오의 어떻게 보면 각오를 또 볼 수 있는, 그리고 레오가 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 거구가 저 링 올라가는 거 보았니? 가볍다, 가벼워. 가볍게 또 링으로 들어온 브라이언 레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글쎄요, 저는 헤이든이 좀 오늘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헤이든 들어 나오죠. 말큰하게 무섭게 시작. 183cm 체중 95kg AKW 공동대표 헤이든.
있는 헤이든. 벌써 저 표정 봐라. 저 표정에 도끼가 가득하다. 그동안 매칭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매치업을 통해서 헤이든은 그걸 다 쏟아내야 되거든요. 아, 헤이든 저 표정이 아주 일품이지비. 아, 헤이든 오늘 표정 보세요. 오늘 가고 남다릅니다. 헤이든 입장에서는 예. 믿었던 레오와 관계가 이렇게 된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오늘 경기까지 하게 생겼다. 그것도 저 TLC인데 웬만한 선수들도 힘든 게 TLC다. 이거를 레슬러가 아닌 저 헤이든이 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오늘 엠블러스 한번 더 불러야 될 것 같다. 아, 1%의 가능성을 믿고 이 레오에게 도전장을 했던 헤이든인데 위도까지 커서 벗어 던졌어요 헤이든. 레오와 헤이든, 헤이든과 레오 이 경기에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제 AKW 운영권 거의 독점 운영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은 권력이 많이 나눠져 있었지만 이번 경기로 진정한 AKW의 오너가 갈린다. 그렇죠. 자, 시작됐습니다. 시작부터 헤이든. 이야, 발차기 두 번 연속. 연습 많이 했다 헤이든. 세 번째. 헤이든. 하지만 레오가 자 바로 반격 들어가는 레오. 레오는 이미 경기 경력이 너무 길고 워낙 베테랑이기 때문에 저 헤이든이 이기기 쉽지 않을 거다. 자 레오가 주도권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수플렉스 들어간다. 이야! 수플렉시티 들어갔다. 거의 거의 뭐 지금 뭐 브록레스너 빙의해서 저 헤이든을 저 가볍게 던지고 있다. 헤이든이 초반부터 분위기를 좀 내주고 있는데요. 한 번 더 가요. 헤이든 종이짝처럼 넘어가는 거 봐라. 가볍다, 가벼워. 자, 1%의 가능성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헤이든. 지금쯤 이제 아마 그 경기 잡은 걸 도망 안 간 걸 지금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빨리 부르는 게 낫다. 세 번째 들어갔다. 레오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주도권을 계속 잡아 나가고 있는 레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있는 브라이언 레오. 헤이든이 좀 반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또 한 번 가나요? 네 번째 들어갔다. 자, 헤이든 지금 네 번 들어갔기 때문에 힘이 많이 빠져 있는데, 레오 무기를 꺼내려는 것 같다. 레오는 지금 저 운영권을 받는 어차피 경기가 이기는 거는 저 결과에 상관없이 본인이 무조건 이긴다 생각을 하고 그렇죠. 저 지금 헤이든한테 저 지옥을 선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게다. 팀에 지기 때문에 뭐 헤이든도 그렇겠습니다만 레오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좀 헤이든에게 좀 본대를 보여줘야 AKW 또 운영권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렇다. 다시 헤이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헤이든이 지금 이렇다 할 반격을 하지 못하고 계속 당하고 있는데요. 이걸 경기라고 부를 수 있는 거이니?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일방적인 구타, 학살. 야, 제노사이드 그 자체다 이거. 거의 원사이드하게 지금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야. 자, 들어 올리고! 자, 나무 판자 준비했다. 레오 또 나무 판자 준비했어. 아, 또 판자를 들고 있는 레오인데, 오! 자, 링 구석에 지금 판자를 놓고 있는 레오. 그, 레오는 벌써 사냥감을 지금 일어나길 기다리고 있다. 자, 가나요? 피했다. 피했어요, 피했어요. 헤이든이 아직 정신이 남아있었어. 자, 레오가 끝내려고 지금 나무 판자까지 준비를 했는데 일단 피해냈습니다, 헤이든. 헤이든 저 다리 봐라, 저 벌써 풀렸다. 헤이든. 헤이든 지금 도끼 올랐거든요. 헤이든도 뭘 꺼냅니다, 지금. 야, 사람들 헤이든 응원하는 거 봐. 헤이든 의자 꺼냈어요, 의자. 자, 레오도 좀 충격이 있기 때문에 자, 헤이든 이 기회를 좀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거구들이 또 저렇게 달려들다가 공격에 먹히면 상대한테 큰 데미지를 주지만 실패할 경우는 반대다. 그렇죠. 데미지를 무지하게 입는다.
조심해야 되는 거네. 그렇죠. 성공하면 상대에게 데미지를 입혀주지만 실패한다면 본인한테 그대로 들어옵니다. 레오가 조금 헤이든을 얕봤다. 피해냈고 헤이든 차! 헤이든 반격하나요? 아, 제어샷. 자, 등짝 스매시 계속 날아가고 있습니다. 또 가나요? 야. 아우, 레오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계속 들어가요. 그동안의 분노를 이 제어샷을 통해서 쏟아내고 있는 헤이든. 자, 헤이든. 제대로 들어갔어요. 이건 지금 체어샷이 연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레오도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 헤이든 또 준비된 거 꺼내나요? 오, 헤이든. 야, 헤이든 3단 로프로 올라간다. 헤이든이 올라갑니다. 이야. 올라갔어요. 레오가 정신을 빨리 차렸다 생각보다. 체어샷이 좀 밋밋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레오 반격합니다. 휘두를 때도 저 체중을 실어서 힘있게 휘둘러야 상대가 데미지가 가는 건데 네. 헤이든이 레슬러가 아니다 보니까 좀 약했던 것 같다. 그렇죠. 체어샷이 조금 그리고 헤이든이 좀 앞서 이제 데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힘이 좀 빠졌어요. 자, 레오 반격 들어갑니다. 헤이든은 처음에 수플렉스 4방 맞았을 때부터 이미 네. 체력으로선 끝났다. 그렇죠. 자, 레오가 올라간다. 자, 가나요 레오. 자, 헤이든을 들고. 야, 이거 충격 큽니다. 야, 3단 로프에서 수플렉스를 맞으면 선수들도 못 버틴다. 이거는 경기가 끝난 것 같다, 내가 봤을 때는. 자, 지금은 헤이든에게 크리티컬. 자, 그리고 카운터 들어갑니다. 투. 뒤에서 끝났습니다. 저 또 레오 보아라. 레오는 이미 경기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본인이 이기는 건 기정사실화라고 생각하고 있어. 거의 뭐 지금 끝내긴 아쉽다 이거죠. 더 갖고 놀겠다라는 말. 아유, 좋지비. 링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자, 레오 또 뭘 준비하니? 저 테이블 판자 나왔고 의자 나왔고 또 뭘 준비하니? 야, 체어샷. 체어샷 나온 거 저 갚아준다 저. 사실 헤이든의 앞서 체어샷보다 지금의 체어샷 한 방이 데미지가 조금 더 있어요. 선스타. 오늘 또 선스타 같니? 저 대한민국 프로레슬링 팬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선스타. 그 선스타에게 또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시비 한번 딱 털어줬다. 저 파이널 보스의 저 긴장감 봐라. 반쪽이 지금 판자 들고 갑니다. 나무 판자 들고 갑니다. 짓밟고 있는 레오. 그리고 체라. 봐라, 저 아까 헤이든이 저 체어샷 휘두를 때랑 다른 소리가 나지비. 저게 체중을 실어서 때리면 저렇게 된다. 완전 힘을 실어서 때리는 체어샷. 자, 헤이든을 응원하는 관중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만 충격이 있기 때문에 레오. 야, 나조차도 헤이든을 응원하고 싶어지는 저 야유 유도 능력 보아라. 아니, 레오는 헤이든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헤이든하고도 싸우면서 또 관객들과도 싸워요. 자, 자, 어디로 내려가나요? 탁자로. 헤이든 눈 풀렸다. 저희 중계석 앞에서 지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헤이든이 너무 불쌍한데요. 저 테이블. 아니 테이블을 준비 아니. 설치돼 있던 테이블을 들고 있는 레오예요. 자, 이거 애쉬가 지금 헤이든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찍나요? 찍나요? 카메라맨 나가라고. 공간을 확보하는 거 보니까 또 큰 거 하나 올 것 같다.
이쯤 되면은 제발 좀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야, 이 해설을 하고 이거 보고 있기가 괴로운 경기다. 네. 저희 또 지금 중계석 앞에서 이렇게 좀 보고 있지만 아, 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네요. 야. 아, 체어샷. 아, 체어샷. 아, 레오는 무스트를 예고하니. 자, 다시 의자 치우고 자, 사다리 위로 올라갑니다. 레오. 자, 사다리를 저기 갖다 놨던 게 이유가 있었어요. 이야. 헤이든. 정신 차려. 헤이든 차차. 자, 헤이든. 아까보다는 데미지가 있어요. 이야. 저 레오한테 맞으면서 저 어떻게 휘둘어야 될지 배웠다. 네. 그대로 이제 습득을 해서. 자, 사다리 위에서 이제 둘이 이제 붙습니다. 자, 테이든이 기합과 함께. 하지만 레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밑에 테이블이 세팅되어 있어서 네. 이거는 누구도 떨어지면 경기 끝난다 봐야 된다. 야, 헤이든 저 귀를 깨물었다. 자, 성호 공격구 준비하니. 아, 헤이든 준비하나. 뭘 보여줄 거니 헤이든. 헤이든. 떨어졌다. 의자 두 개 다 깔끔하게 박살났다. 둘의 체중을 합치면 좋게 200kg가 넘으니까. 저 0.2톤이거든요. 자, 탁자 두 개가 지금 박살이 났습니다. 헤이든이 레슬러는 아니지만 저 네. 체구가 적지 않다. 자, 레오도 충격이 있고 헤이든도 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야. 애쉬가 오늘 첫 매치부터 열일하네요. 이야. 자, 헤이든. 그리고 저 파편이 저 카메라까지 치고 가니. 아, 헤이든 살아났다. 자, 박수를 받으면서 헤이든. 야, 헤이든이 오히려 저 정신력은 저 불굴의 사나이다. 보통 그 정도 되면 포기하고 저 끝날 때도 되었더만. 네. 야, 저 테이블에 처박히고도 저 살아났다 저. 오, 헤이든도 이를 악물어서 헤이든도 탁자를 듭니다. 자, 이런 말하면 될 것 같아. 영혼의 한타가 좀 들어가야 할 텐데 헤이든. 야, 레오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네. 지금이 기회다. 헤이든이 여기서 제대로 된 기술이 하나 나온다면 분위기가 좀 반전될 텐데. 자, 헤이든 레오한테 다가가고 있습니다. 헤이든. 링 안으로 레오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헤이든. 이번 경기는 링 안에서 진행된 것보다 링 밖에서 저 태어난 게 더 많지비. 헤이든 역시 관중들에게 좀 응원 유도를 좀 하고 있어요. 헤이든. 이 경기를 보고 있으면 아까까지는 일방적이어서 네. 누구든 헤이든 응원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 시간을 너무 끌었다. 저 레오가 정신을 차렸다. 그렇죠. 로프 반동. 이게 사실 기회가 왔을 때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좀 레오한테 또 넘어왔어요. 킬 사인 보냈다. 들어올려서. 들어올리고 레오가 어떻게 하나요? 던져버립니다. 야, 이거 헤이든 이거 앰뷸런스 네. 불러라. 이제 끝났다. 내가 봤을 때는 던져 버렸거든요. 자, 파워밤으로 던져 버린 레오인데, 레오도 좀 힘들어요 지금. 레오도 아까 저 테이블에 처박혔기 때문에 데미지가 있다. 네. 하지만 지금 저 헤이든은 이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게다. 이렇게 되면 헤이든은 아직까지 좀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레오는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자, 시가 계속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 레오도 좀 힘들게 마찬가지거든요. 사다리. 드디어 사다리 나오니. 앞서서는 이제 둘이 사다리 올라갔지만 체어 나왔고 네. 테이블 나왔고 남은 거 사다리밖에 안 남았다. 이거 제대로 들어가면 첫 번째 매치 이대로 끝날 수 있습니다. 헤이든 벌써 저 관객들이 네. 헤이든에 대한 저 환호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금 해설하고 있는 동션마저도 좀 헤이든을 좀 응원을 하고 있는데. 이야. 이거는 이제 보는 사람으로 하여간 헤이든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치라고 할 수 있겠다. 자, 레오가 헤이든을 앞서 던졌는데 아 다시 또 링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링 안에는 지금 사다리가 대기하고 있다. 네. 헤이든이 마지막 저 사다리를 이용한 공격에 맞는다면은 이 경기는 끝이다. 그렇죠. 자, 이렇게 세웠습니다. 레오 자 들어 올려서 그대로 꽂아버립니다. 야, 댓글에 저 동시엔 헤이든 좀 도와줘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나는 저 타이틀 매치 주는 사람을 도와줄 거다. 아. 동시엔도 좀 타이틀 매치가 좀 고픈데 안 좋잖아요. 지금 최고의 주가를 달리는 동시엔한테 네. 타이틀 경기를 안 주고 뭘 하니? 아. 동시엔도 좀 타이틀이 간절한데. 아 레오. 에디 게레로가 생각나는 무브였다. 자 올라가요 레오. 오 조명이 꺼지는데 어? 이 무언이. 잠깐만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 김미르? 미르가 또 나오니? 여기서 김미르? 이상한 거는 미르는 시너스라 저 레오더니 저 레오랑 아직 동맹 관계다. 네. 지금 나온다는 것은 저 헤이든을 끝내겠다고. 어 김미르 나옵니다. 지금 네. 사다리에 올라가 있는 건 레오다. 김미르 나왔다. 김미르. 아 김미 오. 야 레오를 떨어뜨렸어요. 야 전문용어로 통수라고 하는데. 야. 아니 둘이 시너스라 동맹인 줄 알았더만. 야. 저 김미래는 또 그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다. 사실 여기서 둘 다 쓰러트리면 김미래가 이제 운영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김미래 뭐하니? 커버 들어갔다. 이거는 레오도 충격이 클 수밖에 그렇죠. 없다. 아니 예. 기존 프로모에서 키티가 저 미르한테 뭔가를 얘기하는 부탁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이것이었던 것 같다. 자 경기 끝났고요. 미르의 도움으로 헤이든이 결국 승리를 했지. 미. 첫 번째 경기 둘 다 일어나질 못하고 있다. 1%의 가능성을 이겼다. 헤이든! 야 이렇게 되면서 첫 번째 경기의 승자는 헤이든이 됐습니다. 애쉬가 지금 저 헤이든의 상태를 살피고 있지. 네. 아니 둘 다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 중간에 김미르가 나오면서 아, 헤이든은 네. 저 레슬러도 아닌데 테이블 두 개 부서지. 미 일어나지 당분간 저 일어나지 못할 거다. 레오도 아, 다 잡은 경기를 결국 김미르 때문에 놓치고 마는구나. 아. 시너스 멤버인 듯 싶었습니다. 맞네. 이 보아라. 저 한미동맹의 결과는 저런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웨이다더 중화인민 우리 중화인민의 손을 잡았으면 저 한국도 저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지. 네, 이건 중신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끝나면서 자 헤이든의 소리로 끝나면서 헤이든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의 가능성을 믿었던 헤이든에게 AKW의 운영권이 돌아갑니다. 헤이든 축하한다. 저 동시엔한테 저 타이틀 매치 잡아달라. 아, 저 정신 못 차린다 저. 아, 어쨌든 헤이든이 이겼습니다만 아, 좀 네, 상처뿐인 승리. 어, 헤이든 아, 그래도 좀 애쉬가 좀 도와주네요. 네, 저 혼자서 저 갈 힘이 없다. 네. 자 결국 이 AKW 운영권을 놓고 벌였던 첫 번째 매치에서는 헤이든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저희 또 AKW 1주년을 맞이해서 또 클럽 샤프와 또 콜라보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 저희 또 밴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오, 레오 레오 또 은퇴하니? 또 은퇴선이 은퇴선은 아니? 네. 저 정도면 저 믿음이 안 간다. 저 지난번에도 저랬다가 저 바로 복귀하지 않지. 미 은퇴 중독자인가요? 아, 내가 봤을 때 저 유행어로 미는 것 같다. 아, 동시엔 아처럼. 아 레오
또 믿었던 김유리에게 또 배신을 당하면서 또 상처가 남은 패배. 자, 이렇게 첫 번째 매치업이 종료됐습니다. 자, 밴드의 무대 만나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무대는 더 사운드의 무대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죠. 저렇게 하고도 혼자 걸어 들어간다. 네. 직관하는 어르신 놀랐을까봐 걱정된단다. 아하, 첫 번째 경기부터 상당히 하드코어하고 좋은 경기였다. 네. 동쉐인이 사실 이렇게 좀 중계석에 앉아서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첫 번째 매치부터 보는 거는 처음이잖아요. 나도 뭐 저 뒤에서는 내 경기 준비하기 바빴다. 예, 오늘 해설을 처음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걸 느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매치업을 만나보셨고요. 이제 밴드가 준비가 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더 사운드의 무대 만나보시고 저희는 두 번째 매치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듣고 가자. 네. 어떻게 공연을 해야 될까 싶습니다. 저희는 사실 공연이라기보다 예, 같은 언더그라운드 서브컬처의 문화를 시작해서 계속 같이 음악과 또 이런 멋있는 스포츠를 같이 한 지지자로서 또 이렇게 재밌는 공연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예,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정말 메인으로 즐겨보던 프로레슬링이 예, 정말 경기장도 없을 정도의 어떤 일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오늘 실물로 이렇게 라이브를 보니까 너무 멋있으신 것 같고 눈물도 좀 나네요. 정말로 같이 성장합시다. 멘토르팀 화이팅! 진짜 무대 들려드릴게요. 우리를 움직이는
충격이 가시지 않습니다. 너무 떨리네요. 저희도 나는 앨범을 내고 이제 되게 열심히 클럽에서 공연을 하고 많이 그렇게 한 뺐는데요. 저희도 1집이라는 앨범을 또 냈어요. 지금도 20까지 낸 밴드입니다. 사실은 1집의 타이틀곡 터널이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되게 많이 냈죠.
네, 싱글A에 있는 또 타이틀곡 이방인이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이렇게 큰 홀에서 하는 걸 너무 해봤던 것 같기도 한데 뭐 너무 오랜만에 해봐서 예, 그 너무 좋은 사운드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귀 안 따가우시죠? 네. 네. 아, 저희는 되게 따가운데. 네. 아, 뭐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아, 다음 곡 호밀밭의 파스콘 들려드릴게요.
다음 곡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곡 들려드릴게요. 초라한 날
즐거우시죠? 네. 네, 마지막 곡 남았어서 즐거우시죠? 아, 네. 네, 유일레버 콜로니아 노래 들려드리고 저희는 다음 경기를 또 열정적으로 또 관람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코튼스키였습니다. AKW 1주년을 맞이해서 펑크락과 프로레슬링의 콜라보입니다. AKW 2023 펑크락 레스 라이크 아워 레스트. 자, 코튼스틱의 무대 만나봤습니다. 야, 조선 밴드들 노래도 들을만 하구나야. 네, 코튼스틱의 무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 인사를 해드립니다. 첫 매치업부터 이 텔시 매치로 진행됐던 레오와 헤이든의 매치업에서 헤이든이 승리를 했고, 자, 코튼스틱의 무대까지 만나보셨는데, 자, 이제 두 번째 매치업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신. 아, 두 번째 경기는 또 구스타프와 저 하다운 저 서울시티 챔피언십 준비되어 있지 않겠니? 아, 그렇죠. 두 번째 매치업은 이제 서울시티 챔피언십 매치 하다운과 구스타프의 매치업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좀 네, 댓글을 보니까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컬분에게 김미리가 노래하는 거 아니냐고. 댓글 돌았니? 아, 저 머리만 길면 다 김미리니?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봤는데 동시엔이 좀 해설을 좀 고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저 우리 저 말콤 저 긴장하라. 저 내일은 올 건데. 어? 네. 말콤 긴장하지 않으면 저 동시엔한테 자리 뺏긴다. 아. 오늘 동시엔이 경기가 없어서 이렇게 또 스페셜 게스트로 동시엔이 함께 하고 있는데, 또 동시엔이 또 동시엔 TV를 통해서 또 새롭게 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야, 그 지난번에 동시엔 TV 저 야심차기 시작했다. 저 애쉬랑 저 키티 데리고 와서 저 1화 찍었는데 반응이 좋지비. 동시엔 TV 홍보 한번 하죠. 저화질로 송출되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안이 조금 끊기는 모양인데 저 네. 이 와이파이로 하느라 좀 끊긴단다. 저 많은 양해 바란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매치업에 이어서 코튼스틱의 무대까지 함께 하셨고, 자, 앞서 예고해 드렸듯이 두 번째 매치업은 AKW 서울시티 챔피언십 매치입니다. 자, 하다운과 구스타프의 매치업인데, 구스타프가 하다운이랑 오늘 매치업을 갔네요.
구스타프는 저 힘하나는 저 한국 레슬링에서 누구한테도 밀리지가 않 집이. 그렇죠. 저 하다운도 힘하면 또 빠지면 서운타. 네. 오늘 경기 재밌을 것 같다. 어, 힘 대 힘의 매치업인데. 예, 그럼 사실 이 힘 대 힘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또 경기 두 번째 강력한 또 기술이 들어가면 재미적으로 상당하거든요. 이번 경기는 구스타프 지난번에 그 다른 경기에서도 나를 저 가볍게 들었다. 저 힘이 상당한 선수이고 저 하다운도 저 기술력뿐만 아니라 저 힘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지 비. 그렇죠. 한번 강해봤기 때문에 대 하다운. 자, 구스타프와 하다운의 매치업. 구스타프 나온다. 한국 프로레슬링계의 아이웨이 신장 178cm 체중 103kg 구스타프! 김하면은 뒤지지 않습니다. 구스타프가 들어옵니다. 저 인상봐라, 저 사람 잡았다. 우리 저 중화인민 중에 저렇게 생긴 저 우리 저 중국인민, 중화인민 맞다. 고향이 생각나는 얼굴이 집이. 구스타프 한국인이죠. 순수 한국인입니다. 자, 구스타프가 링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여유가 있어요. 아, 역시 또 힘 하는 구스타프답게 저 등발이랑 저 높게 서오른 승모 좀 봐라. 아, 또 보여줬습니다. 저 보기만 해도 무섭지비. 네. 하다운입니다. 저 서울시티 벨트 저 디자인이 아주 잘 뽑혔다. 어, 자, 챔피언답게 또 벨트를 메고 하다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깃발 들고 등장한 것도 동션이랑 비슷하지비. 캐릭터가 좀 겹치는데요. 자, 또 깃발을 들면서 하다운, 어, 또 비장한 표정으로 링 안으로 들어오, 한번 삐끗했지만 하다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록 저 키는 좀 하다운이 조금 작지만은 공공에는 오히려 하다운이 몇 킬로 조금 더 나가기 때문에 경기의 그 저 신체 조건상으로는 크게 무리가 없다. 어, 그렇죠. 힘대 힘의 매치요. 하다운과 구스타프의 매치를 오늘의 두 번째 매치.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매치업인데요. 두 선수 다 스태미너도 충분하고 힘과 기술력도 있는 경기라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이다. 그렇죠. 자, 서울시티 챔피언을 저 사방팔망으로 저 애쉬 심판이 흔들고 있다. 자, 애쉬. 어, 또 구스타프 여유 있어요. 경기 전에도 전혀 긴장하고 있지 않지비. 자, 벨소리 종소리가 울리면서 두 선수의 매치업이 시작됐습니다. 자, 초반 탐색전. 오, 잡았어요. 자, 힘으로 서로를 탐색하고 있지비. 오, 오, 역시 구스타프 저 힘 하나는 밀리지가 않는다. 힘 하면 구스타프이기 때문에. 자, 한 차례 밀어냈던 구스타프입니다. 하다운도 요즘 운동을 많이 했지. 저 볼. 어, 또 잡았어요. 자, 등을. 오, 하다운 살짝 휘들고 저 헤드락으로 계속 조이고 있다. 자, 다시 한번 헤드락. 오, 풀고 하다운. 오, 저 몸무게도 저 발 올라가는 게 가볍다. 오, 유연성이 상당한데요. 자, 스플래스 가볍게 들어갔다. 하다운이 조금씩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야, 저. 어, 하다운, 오, 구스타프. 로프 브레이크로 저 구스타프가 영리하게 빠져나왔다. 자, 이거 그대로 걸렸으면 좀 위험했을 텐데 일단 구스타프가 한 자리 끊어냈습니다.
구서프가 야, 예. 재밌는 거 보여준단다. 구서프가 초반에 살짝 좀 분위기를 내줬기 때문에 이제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 잡았어요 구스타프. 아, 똑같이 가나요? 야, 목을 잡았다. 아, 이걸 로퍼볼. 어... 이거는 반칙이지. 오, 구스타프. 아, 저지하고 있는 애쉬. 오, 구스타프도 원래 저 경기 운영할 때 별로 반칙성 공격을 많이 안 하는데 저 상대가 하다운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우위를 갖고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네. 그리고 앞서서도 구스타프가 하다운에게 한 차례 조금 분위기를 내줬기 때문에 자, 구스타프가 좀 몰아붙이는가 싶었는데 오 하다운. 그렇죠. 서울시티 챔피언이기 때문에 오, 하지만 구스타프 아직은 경기 초반이라 서로 힘이 많이 남아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카운터가 나오기도 쉽지비. 네. 숄더 어택, 코너 숄더 어택 계속 들어가고 있다. 코너로 몰아넣고 구스타프가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데 애쉬가 좀 깐깐해. 네. 자, 다시 링 중앙. 구스타프가 물어봐요. 자, 백브레이커 들어갔다. 저 하다운이 저 영리하게 저 밖으로 장외로 나갔다. 시간을 벌고 또 체력을 좀 안배하려는 계략이지. 오, 아, 링 장외에서 나가서 장외에서 어. 장타전. 아, 하다온. 오. 오, 구스탑도 반격합니다. 오. 자, 이건 좀 충격이 있는데요. 구스탑은 저 등에서 나오는 괴력이죠. 상대를 저 무력화시키기 좋다. 그렇죠. 자, 야, 들어올렸어요. 오! 방금 구스타프가 저 하다운 들어올릴 때도 힘이 충분하니까 가볍지비. 오, 하다운도 무게가 상당한데 정말 동시한말만 따라 정말 가볍게 들어올리고 있는 구스타프. 오, 백어택. 이미 저 링 아웃 카운트는 5까지 세지고 있다. 자, 계속해서 링 바깥쪽에서 하다운에게 공격을 하고 있는 구스타프. 자, 카운터 6까지 올라왔어요. 남지 않았지. 자, 또 가볍게 들어올리면서 자, 링 바깥에서 오, 하지만 풀어내고 있는 하다온. 오, 자, 이건 좀 충격이 있는데요, 구스탑. 저 링 포스터가 저 철근이라서 저 박으면 아주 아프지비. 아, 아프죠. 아, 이제는 하다온이 반격합니다, 하다온. 좀 빨리 들어가야지 미. 첫 번째 매치업도 그렇고 지금 매치업도 그렇고 지금 링 안에서보다 링 바깥에서 좀 많이 좀 하고 있거든요. 자, 자 카운트 아웃 전에 바로 들어왔다. 어, 들어왔습니다. 오, 하다온. 자, 이렇게 세우나요 하다온. 로프 반동 들어간다. 그리고 하다온 숄더 어택. 구스타프도 힘에서 밀릴 게 아닌데 하다운의 저 로프 반동을 이용한 저 숄더 블락이 셋집이. 오, 카운터 3 가기 직전에 투에서 끊어졌습니다. 자, 구스타프 좀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야. 자, 하다운 한 번 더 가나요? 하지만 다시 끊어내는 구스타프. 야, 계속 헤드락으로 저 경기 이어간다. 자, 하다온이 계속해서 지금 흐름을 잡아오고 있습니다. 자, 구스타프가 좀처럼 좀 반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장외에서 난타도 있었고 지금 네. 경기 시간이 조금 흘렀기 때문에 힘이 좀 빠질 시간이 됐지. 그렇죠. 자,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하다온입니다. 투 핸드 렉스 들어갔다. 야, 들어가면서 백어택. 하다온도 정말 이 기술이 계속 들어가는 게 스피드가 정말 빠르네요. 구스타프의 등을 집요하게 놀리고 있지비. 예. 야, 아, 들어올렸어요. 하다온 저걸로 넘기니 저 허리에서 하다온. 지금 홀딩. 야, 등에서 지금 홀딩 하고 있는 힘 자체 코어 힘도 저 하다온이 보통이 아니다. 어, 그러니까요. 자, 힘 대 힘의 맞대결에서 지금은 이제 하다온이 자, 분위기를 잡아오고 있습니다.
오 구스타프. 구스타프 아직 끝나지 않았지. 그렇죠. 아 구스타프도 이대로 흐름을 넘겨주고 싶지 않거든요. 해머링으로 로프반동. 아 진짜. 아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리버스 슬램 들어갔다. 저 랜디 오턴이 잘 쓰지비. 네, 그렇죠. 아, 저것도 상 그 저 하다운이 저 허리로 들어올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 코어 힘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줍니다. 어, 하다운도 그렇고 구스타프도 그렇고 두 선수 모두 코어 힘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어. 자 이제 경기 초반과는 다르게 체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이빙 숄더 블락 깔끔하게 들어갔지비. 자 하다운이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 자 하다온 천천히 구스타프 기다리고 있는데 숄더블락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비. 자 하다온 코너. 가나요? 와우 코너 바디 스플래시. 자 한 번 더 캐논볼 들어간다. 캐논볼 가나요? 캐논볼 들어간다. 가나요? 이야 가나요? 캐논볼 들어갔다. 자, 하다온의 전매특허 캐논볼. 저 등치에 저 속도로 저 가두면 충격이 장난이 아니지비. 아 그렇죠. 자 관중 호응 유도하면서 자 올라가나요 하다온 전 세상 센터 들어가나이 센터 큽니다. 아, 센터 들어갔지. 저 세상 센터.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끝나니 끝나니 구스타프도 끈질길다. 이 정도로 저 피니셔 맞고도 끝나지가 않지비. 쓰에서 멈췄습니다. 야 가까웠다. 아 하다온의 저 저세상 센터는 맞았기 때문에 저 구스타프도 저 정신 차리기가 쉽지 않다. 3까지 가나 싶었는데 아직은 아, 좀 남아 있어요 구스타프. 자 하다온은 확실하게 끝내겠다는 제스처를 구스타프. 구스타프. 오! 와! 스플렉스. 저걸 허리로 뽑아서 그냥 스플렉스를 던져버리지. 아 구스타프가 일어납니다. 오 잡았어요. 한 번 더 스플렉스. 갑니다. 자, 3 아미고스로 들어가니 두 번째, 세 번째, 3 아미고스 들어가니 가나요? 3 가나요? 아미고스. 자, 하다온이 정신을 못 차리게끔 자, 세 번 연속으로 들어갔던 구스타프. 아까 첫 번째 경기에서 레오가 저 에디 게레로의 제스처를 취했고 두 번째 지금 이번 경기에서는 또 3 아미고스 나오면서 에디 게레로의 향수가 진하게 난다. 네. 자, 카운트 들어갔지만 역시 투에서 못 쳤습니다. 자 구스타프 저렇게 당하고도 힘이 전혀 줄질 않았다. 와, 야, 이 체력으로 따진다면은, 어 글쎄요, 지금, 자 구스타프가, 야, 오 올라가네요. 2단 로프까지 올라갔다. 3단 로프 올라가니. 3단 갑니다. 3단 로프에서 뭐하니? 구스타프 내려와라. 야, 뭐 할까요, 구스타프? 백더블링 들어가니? 아우, 막았다. 자 하다온 겨우 빠져 나왔다. 자 구스타프 오우 킥킥 오 엔지그리 들어간 집이 엔지그리 쉽지 않다. 야 근데 두 선수 정말 이 몸놀림 너무 가 보여. 데스밸리 파일 드라이버 들어가니 데스밸리 파일 드라이버. 자 끝내려가니 끝내려가니 데스밸리 드라이버까지 들어갔다. 끝내려 들어가니 자 끝내나요 한 번 더 가니 또 가나요 간다 가나요 이다 파이어 끝났다. 자. 이거 구스타프라도 일어날 수가 없지. 아 카운트 갑니다. 3 이렇게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챔피언은 여전히 하다온이다. 아 그렇죠. 챔피언 방아쇠에 성공한 ROK 소속 더 뉴 올드스쿨 AKW 서울시티 챔피언 하다온. 시합에서 서울시티 챔피언 하다온이 벨트를 지켜냅니다. 챔피언 벨트를 지켜냈다. 저 내가 도전하기 전에 그 가수 잘하고 있으라. 아 그렇죠. 동신 구스타프도 저 전상 센터 첫 번째 센터까지는 잘 버텼지만 네. 두 번째 데스밸리 드라이버 이후의 센터까지는 버티지 못했다. 그렇죠. 결국 하다온이 이 구스타프의 매치업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벨트를 지켜냈습니다. 전 프로모에서 저 하다온이 방구석에 있던 구스타프 저 니까지 게 벨트에 도전할 자격이 없자고 했지비. 아. 경기 보면 도전할 자격이 충분하다. 그렇죠. 아. 아, 경기는 끝났습니다만 아. 아, 손 들어주네요. 야 훈훈하다. 첫 번째 경기라 너무 대조적이다.
아, 첫 번째 경기는 정말 이 뒤통수만 안무했다면 아 너무 운한데요. 자, 자 벨트를 지켜는 사다온 서울시티 챔피언을 축하해주는 골스타프 존중하게 인사하나 하다오 둘 다 멋진 경기였다. 아 훈훈해요. 자 이렇게 두 번째 경기는 하다온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둘이 뭐 태그팀이니 뭐니 아 어디까지 할라니. 자, AKW 2023펑크랑레스 라이카 월레스트 이렇게 두 번째 경기까지 마무리됐습니다. 둘 다 멋진 경기를 보여주었다. 힘이면 힘, 기교면 기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경기였다. 아, 마무리까지 참 훈훈하게 끝냈던 두 선수였습니다. 네, 하다온이 벨트를 지켜냈고, 자 저희 펑크락과 또 프로레슬링의 콜라보답게 또 다음 공연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좋지비. 저 내일 아직 예매 안 한 저 조선 종자 놈들은 빨리 예매하라. 아. 그렇죠. 저희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쇼타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내일도 저희가 경기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동생 경기도 또 예정이 되어 있어요. 저 오픈 챌린지 또 열고 있다. 저 상대가 진짜 누군지 나도 모른다. 아 내일 와서 확인하라. 아 동생의 경기가 궁금하시다면 내일 자 현대백화점 미아점 10층 문화홀에 오셔서 동생의 경기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밴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사운드의 무대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동신 지금까지 이제 두 번째 매치까지 함께 했잖아요. 어떤가요? 야, 이 나 저 해설이나 저 캐스터 저 앉아서 저 날로 먹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지. 야, 이 쉽지 않다. 쉼 없이 얘기해야 되고 사람들 댓글도 하나하나 보고 경기의 내용도 파악해야 되고 이 쉽지 않지. 이거 날로 먹는 게 아니었다. 앞으로 좀 종종 이 대소석에 앉아서 동신과 제가 또 같이 좀 중계를 하는 또 그런 모습도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말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자 두 번째 이제 밴드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공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운드입니다.
gonna go and get that shot. Do you really wanna cut over the phone now? Get a better looking guy, but I'll do. You know you wanna, so wanna take on. I don't know, you're looking for something fucking amazing. Set away, set away, yeah, yeah.
제너럴 준. 아 역시 사이 안 좋아요. 저, 어 동시에 오늘 뭐 오늘 한번 저 사정 플레이를 해보자. 아? 어 저 이제 아? 자 중기석 쪽으로 타가고 있는 제너럴 준. 동시에이랑 한번 붙자. 아, 아 역시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이 저거 샤방더. 아 아이돌 프로. 아 동시에 이치 挑战. 아 기다리고 있어. 下一次. 跟你跟我和一起挑战明白了吗啊今天不是下次见见 자, 디스를 주고 받았는데 네, 동생이 좀 중구말려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 오늘은 날이 아니지 비. 분명히 제너럴 준거 한번 보는 날이 있을 것이야. 아, 내가 그때 초전 박살을 낼 것이다. 타이틀을 놓고 좀 둘이 맞붙는 모습을 좀 보고 싶네요. 자 이렇게 제너럴 준이 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또 우리 AKW의 인기 캐릭터답게 제너럴 준 방송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조커. AKW 아시아 헤비 챔피언. 자 코리안 조커 신장 182cm 체중 80kg 김미르! 아시아 헤비웨이트 챔피언 김미르! 역시나 김미르 벨트를 왼쪽 어깨에 두고 키티와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역시 김미르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챔피언 김미르가 벨트를 손에 들고 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김미르 저 복장이 또 바뀌었다 야. 아 오늘도 역시나. 야 오늘은 저 두 호랑이 봐라 저. 야. 저 가슴에 호랑이는 저 동시에는 트레이드 마크다. 아 저 카피하면 안 된다. 아. 자 김미르가 살짝 좀 따라했네요. 부러웠던 게다. 아, 누구든 저 동시에는 인기를 부러워한다. 아, 공필성 아나운서가 오늘은 좀 고통을 받지 않을까 싶었습니다만 오늘도 고통받는 공필성 아나운서 그리고 김미르 들어왔습니다. 벨트 받고 저 멀리 도망갔지 비. 자 제너럴 준과 김미르 그리고 링 바깥에는 키티가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 저 제일 메인 키는 저 키티가 주고 있다. 그렇죠. 당구에서도 저 여러 가지 반칙으로 저 김미르를 도와줬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탐색전. 어 제너럴 준 들어와라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실 저 신체 조건으로 따지면 미르 두 배다. 그렇죠. 제너럴 준이 두 배 나간다. 자 두 배 세 배 네 배. 어 지금 저희가 이 링 위를 보고 있는데 어 차이가 오 잡았어요. 야, 잡았지비. 자 들어 저 우리 AKW 식구들은 저 링 설치할 때 다 들어보지비. 저 무지하게 무겁다. 자 키티 또 키티 또 채찍 준비했니? 움직이나요? 지난번에 그 동신 TV에서 저 채찍 준비한 거 오늘 또 갖고 나왔다. 자 그 채찍인가요? 아 자 키티 아 키티 도망가지비. 제너럴 준도 따라가다가 아 다시 올라갑니다. 제너럴 준도 저 키티를 계속 의식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저, 지난번에 양구에서도 전례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제너럴 준이 이 키티를 좀 칭하는 말이 있어요. 요망한 것이라고 한마디 하는데. 아 준장군 오 역시 피해내고 있는 김미르. 자 어 힘으로 자 하지만 좀 데미지가 있을까요? 자 김미르 아 야 저 거구를 김미르가 저 방금도 또 똑똑했지 미. 자 자 카운터 돌아가나요? 어? 자 제너럴 준 아직까지 좀 충격이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 김미르 자 키티는 밖에서 계속해서 응원을 해주고 있는데 오야 채찍 났어요. 아 채찍 났어요 채찍. 한 번 더 再来
자 김미르 자 목을 잡고 오 자 조금씩 조금씩 주도권을 잡아나가고 있는 김미르입니다. 자 지금 준장군은 물론 김미르를 상대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키티와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대1이거든요 제너럴 준 정신을 못 차린다. 네. 이래 될 줄 알았다. 오. 이야. 아 지금도 강력한 한방 들어갔습니다. 기분이 좋지비. 이야. 네, 강력한 킥. 김미래의 전매 특허는 킥에서 나온다. 그렇죠. 자 김미르. 자, 어떻게 보면 동신도 이 경기를 좀 잘 좀 봐야 되겠어요. 오 투에서. 자 스킬까지 하지 않습니다. 제너럴즈는 벌써 체력을 다 썼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김미래는 아직 체력이 남아 있고요. 아, 저런 준장군이 좀 이제 일어나나 싶었습니다만 아 가만히 놔주지 않는 김미래입니다. 네. 저런 공격을 김미래가 잘한다. 그렇죠. 야, 얼굴을 발로 야. 압박하면서. 자 준장군이 아 이슈를 좀 불렀는데 자 계속 김미르 자 분위기를 저기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카운터 들어갑니다. 야 3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제너럴 준이 맷집도 있기 때문에 김미르도 쉽게 승리를 챙겨갈 수는 없을 거다. 그렇죠. 하지만 준장군이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 좀 데미지가 좀 계속 쌓이거든요. 재채기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 아 동신의 아. 좀 개인적인 바람인가요? 자 김미르 애쉬도 진퇴양난이다. 저 키티를 아~ 야 넥브레이커 스윙 넥브레이커 들어갔다. 자 저는 좀 놀라운 게 역시 김미르의 이 스피드가 어, 준장군의 힘을 좀 압도하는. 네. 끝냈어 지금 장면이. 3달러 프로 올라가지 비. 자 김미르가 올라가나요? 이야 제너럴 준을 끝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렇죠 지금 찬스가 왔습니다. 자 3단 로프에 올라가는 김미르입니다. 자 무슨 공격을 보여주네. 날렵하게 피해내고 있는 준장군. 다이빙 엘보로 시도했지만 저 제너럴 준이 저 거구로 피했다. 이야 제너럴 준도 날렵해요. 이야 이거 맞으면 위험했지 비. 네. 자 준장군 반격하나요? 들어 올렸습니다. 오 던져버립니다. 스네이크 아이즈. 오. 자 준장군의 슬링 넥블레이드 들러갔다. 자 슬링 넥블레이드 원. 자 카운터 갑니다. 자, 하지만 3까지는 또 한번 가지 못했습니다. 제너럴이 저 많이 늘었다. 옛날이었으면 지금쯤 끝났을 텐데. 그렇죠. 이야 대단하다. 자 조금씩 경기를 거듭할수록 이 준장군도 좀 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자 김미르 이럴 때 김미르는 저 심판의 시야를 방해하고 저 키티가 저 제너럴즈를 공격하는 그림이 이상적인 것이다. 자, 하지만 김미르 야 자, 아직까지 안면, 키티의 채찍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안면 엘보. 아, 팔 아프다고. 자, 김미르. 오, 저 거구를 지금 링 밖으로 끌어내나요? 야! 아, 준장군 데미지가 계속 쌓여 갑니다. 자, 다시 링 안으로 들어갑니다. 김미르. 어차피 김미르 힘으로서는 저걸 지금 링 어, 안으로 키티 나왔어요. 키티 나왔어요. 야, 들어온다. 키티. 이거지. 야,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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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김미르가 지금 ACC를 뺏고 있는데 이야. 아 뒤쪽에서 키티가 지금 더 세게 아 더 세게 어. 그렇지 발을 올리면서 좋아야 더 힘이 들어가는 것이다. 자, 아 진짜 2대1이에요 2대1. 어. 아 동신 정말 좋아하는데요. 자 김미르 와 로프 타면서 확실히 저는 점프와 저 스윙 와 아, 빨라요. 제너럴 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 2대1 공격 받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뛰니 김미르 커너 오! 자 링 바깥쪽에서 계속 지금 공방전이 오가고 있습니다만 김미르가 계속해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아 네
아 이건 뭔가요? 디머크를 보여주고 이 집이. 아 네. 아우 응원에 힘입어서 김미르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아. 아. 자 계속해서 링 바깥쪽에서 지금 준장군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는 김미르입니다. 아우. 자 김미르 어우 저 거구를 밀어붙입니다. 코너로 이러면 제너럴이 들어가지 못하면 게임이 끝난다. 어 제너럴 빨리 들어가야지. 야 이때 또 야, 키티 갑니다. 등장하니 키티 채찍. 자 자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어차피 애쉬는 야, 지금 김미르가 애쉬 샷을 계속 잡아두고 있고 키티가 준장군을 이 시드 정신이 없다 지금. 아 카운터 세븐까지. 아 준장군 어 올라가는데 김미르가 가만히 보고 있지 않죠. 준장군이 올라가는 동안 저 김미르도 쉬고 있었다. 그렇죠. 체력을 좀 세이브를 해놓고 다시 한번 준장군을 몰아붙입니다. 이야. 아. 맞죠. 왜 김미르가 키티의 팀 플레이 너무 좋은데요. 어 이게 소위 말하는 능욕이죠. 사대기를 때리면서 저 준장군은 능욕하고 있다. 아, 아 좋아. 아 동신 지금 입가에 웃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 샹도 지우실 제가. 내가 어. 보고 싶었던 장군이 장면이 바로 이것이다. 동신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요. 제너럴준. 어 김미르를 들어올. 잡았다. 아, 잡았어요. 잡았어요. 볼링 들어갔니? 준장군의 반격. 저 동생 기술인데 뺏었으니 준장진 급격하게 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 각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저 동생의 기술을 훔쳐 사용하. 아, 소, 저, 플래시. 이번에 준장군이 반격. 코너 크로스 어택 좋았다. 자 반대편도 한번 더 가니. 자 미르 정신 가나요? 차리고 피해라. 미르 피해라. 미르 뭐하니? 아? 미르도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 자 로프반도 한번 더 간다. 자 안돼 한번 버티고 한번 버티고 버티나요? 아 사이드워크 슬랩. 아~ 사이드워크 슬랩 깔끔하게 들어갔다. 아 동신을 미소 짓게 하는 사이드워크 슬랩. 야 김미르 뭐하니? 저 이거 키티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야 준장군 키티 오 들어갔다. 아 이거 좀 데미지 있는데요. 150kg가 떨어지면 야 어우 충격의 입집이 일반인들은 못 버팁니다. 투. 자 카운터 투. 진짜 위험할 땐 키티가 심판 카운터를 방해해야 된다 이거. 안 그러면 김미르 진다 오늘. 아, 하지만 키티와 지금 애쉬와는 좀 거리가 있어요. 아하 투어라 투어라 준장군 쏘. 아, 준장군은 링 안쪽에서는 김미르와 키티와 싸우고 있고 링 바깥에서는 동생과 싸우고 있거든요. 야, 지금 김미르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 준장군이 분위기를 잡나요. 자 잡았어요. 잡았어. 좋다. 자 김미르가 로프 반동. 어 좋게 들어가니 김미르 그렇지 그렇지 투앤드로 한번 로프 반동하고 자 반동 하나요. 하지만 준장군이 키티. 다시 잡았어요. 키티 아, 지금 애쉬가 시야에 있기 때문에 키티도 좀 못 들어갑니다. 자 키티가 들어가요. 키티 들어가나요? 오. 자 애쉬를 예. 와 키티를 잡았니? 와 준장군 여자도 잡으려 그러니? 자 준장군 애쉬 말려라. 하지만 애쉬를 애쉬 말려라. 야 자, 이렇게 되면 끝난다. 자 카운터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1, 2 야. 까지 갔는데. 자 리그 안 났어요. 야 준장군도 저 쉽게 지지 않는다. 아 오늘 제대로 칼을 갈고 나왔다. 자 그동안에 좀 계속 패했기 때문에 준장군도 오늘까지 지게 되면은 좀 3연패거든요. 자 준장군을 응원하는 응원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준장군 커프 스톰프가 들어가면 끝나지. 어? 스톰프를 버텼다. 자. 야
일단은 저 킥으로 저 한 번 더 한 번 더 하나요. 자 준장군. 자 야 척슬랜 들어갔다. 준장군 척슬랜. 키티가 말려야 된다. 이거 김미르 끝날 수도 있어. 자 아? 키티 다급합니다. 키티 다급합니다. 키티. 키티 오 자 키티가 지금 저 의자를 준비했니? 아 근데 너무 자 싸워요 에이쇼 싸워요. 싸워요. 자 애쉬도 지금 계속 저 키티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아 좀 한국말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그리고 김미르가 방역을 들어갑니다. 자 키티가 좀 애쉬의 시선을 좀 빼앗는 사이에 김미르도 좀 정신을 차렸거든요. 자 의자는 일단 커프 스톱 들어갔다. 애쉬도 저 반칙 장면을 보지 못했다. 사실 이 좀 분업화가 잘 됐어요 둘이. 커버 아 카운터 나옵니다. 투 쓰리 끝났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매치 제노럴 준과 김미르의 매치업은 김미르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또 한 번 챔피언 방어전에 성공한 더 코리안 조커. 자 애쉬랑 저 김미르랑 감정의 골이 심해졌다. AKW 애쉬는 계속 챔피언 공명정대한 심판을 보려고 했지만 김미르와 키티는 언제나 애쉬를 방해했다. 김미르가 결국 벨트를 지켜냈습니다. 아 준장군의 세 번의 도전. 아 이번에도 결국 벨트를 뺏지 못했습니다. 제너럴 준 억울하면 한 번 더 덤비라. 아, 3대 0이다 3대 0. 야구에도 골드게임이 있지 않니? 아, 그렇죠. 3대 0이면 골드게임이다. 자 이렇게 김미르가 물론 또 애쉬의 키티의 도움도 있었고 자 준장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자 방어전에 성공했습니다. 아, 제너럴 준은 같이 저 키티를 마크할 수 있는 누군가를 데려오지 않는 이상 아 승리는 없다. 没有胜利. 아, 아무래도 좀 1대1에서 2대1이었기 때문에 아, 준장군도 조금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번 매치업이고요. 마지막 이번 세 번째 매치업은 김미르의 승리로 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애쉬도 좀 감정이 좀 격해졌는데요. 애쉬도 좀 세 번째 똑같은 패턴으로 당하니 저 화가 날 만하지. 그렇죠. 아? 그 심판 역량 부족이다. 지금 광역 도발인가요? 자 이어서 다음 클럽 샤프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경기까지 함께 하셨고요. 다음 또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대입니다. 큰 박수로 아. 맞이해 주십시오. 자, AKW 1주년 펑크락과 프로레슬링의 콜라보 세 번째 무대는 리세터즈의 무대입니다. 어쨌거나 저 김미르가 이겨서 기분이 좋다. 저 제너럴 준이 져서 기분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 저 동션 TV에서 동션이 경고한 대로 그대로 되지 않았니? 아, 자, 입가에 또 웃음기를 띄고 있는 동션. 자, 이렇게 되면 동션과 제너럴 준의 매치업도 언젠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하루 빨리 잡아달라. 저 헤이든 뒤에서 아직도 저 혼수 상태 빠져 있는데 저 일어나서 빨리 저 동션과 제너럴 준 경기 잡아라. 아. 자 제너럴 준과 또 동션이 만약에 또 매치업을 갖게 된다면 또 한중 매치업이 되고요. 또 기대가 좀 많이 되는데요. 자 텐션이 좀 떨어졌었는데 이거 제너럴 준 당하는 걸 보니까 기분이가 좋다. 동신이 또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세 번째 경기 마무리됐고 아, 리세터즈가 이제 또 공연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과 내일 이제 이틀간에 걸쳐서 AKW 2023 펑크랑 레슬 라이카 워레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동신의 경기는 또 내일 있잖아요. 아, 明天我就是我的比赛就在자 그 조선 종자들도 동신 경기 보고 싶은 종자들은 내일 저 현대백화점으로 오라. 오늘은 이제 동신이 경기가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스페셜 게스트로 해설을 하고 있지만 내일은 동신이 또 플레이어로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메이토. 1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콜라보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자, 이 리세터즈의 공연이 마무리가 되면 오늘의 또 메인 이벤트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리세터즈의 공연 보고 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리세터즈입니다. 공연 시작할게요.
so finish. I'm looking one night for some finish. I'm looking one night for some English. I'm looking one night for some finish. I'm looking one night feel like rich. I'm looking one night feel like goodness. I'm looking one night feel like miss you. I'm looking one night feel like miss you, yeah.죽이는 매치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 클럽 샤프와 1주년을 맞은 AKW 올 코리안의 선행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저희는 이제 다음 마지막 매치 이전에 클럽 샤프 측 마지막 라이브를 맡은 밴드 리셋터즈고요. 저희는 레게 밴드입니다.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그런 반말리 뭐 하스클 그런 것보다 좀 더 옛날에 그런 뭐 팝스러운 그런 레게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얼마 전에 이렇게 AKW 1주년에 맞춰서 1집을 냈거든요. 농담이고요. 8월 4일에 1집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더 리셋터즈 여기 보이시죠? 이거 저 치시면은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라이브 보고 반했으면 어디 뭐 일하실 때 뭐 어디 걸어가실 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거 이어갈게요.
This is from Jamaica, England to Korea. We are Resetters, boys and girls, united. Put stamp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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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 stamp아시죠? Do not try this at home. 오늘 보니 뜨거운 것들 다음 경기에서 다 터트리고 이제 시작되는 뭐 다음 주 뭐 내일 이거 좀 더 즐겁게 해서 놀다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리셋터즈였고요. 마지막 세 곡 연달아 하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매치 다음
다음 분들에게 자리를 넘기고 저희 그만 내려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리세터즈였어요. 23시 열차 타고서 그녀를 찾아 떠난다. 어두운 차창밖에 없는데 나는 정말 바보인가 봐. 그녀의 미련이 아니란 것인가 정녕 나리지 않는가. 웃는 얼굴이 아름다우지 이젠 못바라 Give me the blue beat.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리세티즈의 무대 끝났다. 저 다 인스타그램 저 좋아요, 팔로우, 구독 저거 다 했니? 아, 어 좀 뻥뻥 터지는 것만 듣다가 좀 잔잔한 걸 들으니까 어 좋네요. 야 레게가 이렇게 매력적이지 몰랐다. 어 저희도 이제 들으면서 계속 뭐 리듬 타고 이렇게 했는데 어 좋습니다.
자, AKW 1주년 맞이해서 펑크락과 프로레슬링 콜라보로 진행이 되고 있는 AKW 2023 펑크락 레스 라이크 아워 레스트.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 또 메인 이벤트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가 저 한국 프로레슬링 역사상 제일 재밌을 것 같다. 그렇죠. 저 JD 리와 저 조경호 선수의 경기. 그 둘 다 그 단체 얼굴들 아니니? 아, 이런 경기 어디서 볼 수 있니? 아. 그렇죠. 앞서 이제 세 경기가 좀 힘 그리고 파워를 느낄 수 있었다면 이번 경기는 좀 현란한 좀 화려한 기술을 좀 맛볼 수가 있는 그런 매치업입니다. 자, 또 저 원래 JD리와 조경호 선수는 또 저 사제 관계 아니니? 그렇죠. 아, 사제 관계가 또 이렇게 단체를 대표해서 타이틀을 걸고 그 타이틀을 저 들고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 전 유이스, 전 유이스. 만큼 제이디리가 정말 물이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지난번 양구에서도 미친 모습을 보였니? 저 AKW 챔피언이 되지 않았니? 아, 그렇죠. 레이우에게서 또 벨트를 뺏었잖아요. 이야, 그 대단하다. PWS와 AKW의 챔피언이 맞붙는 그것도 스승과 제자가 붙는 그런 치열한 경기가 예정되겠습니다. 아, 사제지간의 맞대결. 야. 조심한 기다리시면 곧 경기가 시작됩니다. 앞서 이제 궁필선 아나운서도 언급을 했지만 양 단체를 대표하는 챔피언과 챔피언의 맞대결이 되겠네. 메인 이벤트라고 감히 얘기할 만하네요. WWE에서도 그 나이트 오브 챔피언에서 그 타 두 브랜드 간의 챔피언이 붙지 않니? 그렇죠. 아, 그게 원래 제일 재밌는 것이다. 아, 오늘 저 현대백화점 미아 저 그다음에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조선종자놈들 복 받은 줄 알아라. 아. 사실 첫 번째 매치업이 TLC 매치로 진행됐던 레오와 헤이든의 매치업이었는데 그 매치가 메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지금 열리는 매치가 이제 오늘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오늘 경기들은 다 세 가지 경기 모두 다 저 메인 이벤트 같다. 그렇죠. 어느 하나 또 눈길 안 가는 경기가 없었거든요. 특히나 그 제너럴 준이 당한 매치가 제일 좋았다. 동시에 또 사심이 들어간 네, 세 번째 매치죠. 앞서 이제 세 번째로 펼쳐졌던 노라시아 챔피언십 매치 김미리가 또 키티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 승리를 했고요. 준비가 다 됐을까요? 네, 다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 준비가 됐네요. 예! 마지막 경기 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예! 아! 예, 그럼 마지막 경기 오늘의 메인 이벤트 오늘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양 챔피언의 대결. 자, 챔피언과 챔피언의 맞대결. 피터블레스 챔피언 조경호와 자, 피터블레스 챔피언 조경호 제이디리가 맞붙는 자, AKW 챔피언 하이포이 뜨거운 제이디리.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메인 이벤트 조경호 대 제이디 아, 조경호 선수 먼저 들어오니. 아. 아루키 베스트 레슬러 인 코리아! 신장 197cm! 체중 105kg! 조경호! 야, 또 아루키 멤버 저 가다운 선수가 저 의전 제대로 한다, 야. 야, 아, 저런 네. 의전은 우리 중화인민에서도 시진핑 주시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 이야, 좋았다. 노련해요, 또. 아, 여러분, 퍼포먼스까지 보여주면서 조경호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야, 저 벨트 봐라, 저 은색 벨트가 빛이 나고 있다. 또 벨트를 또 하다원 선수에게 넘겨주면서 조경호 선수가 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참 화려해요. 화려하다, 화려하다. 조경호 선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의 그 경기력을 아주 좋아한다. 그렇죠. 정말 보는 즐거움이 있는 경기인데. 자, 자 하이트보이 들어온다. 아로케이 수수. 당신 하이치킬 남자. 현란함은 이 선수. AKW. 하이프 보이 나 챔피언. 자, 월드 헤비 챔피언입니다. 제이디! 이야, 무릎 올랐습니다. 난 양구에서 야 금시 보면서 중당하니 제이드리가 금시 보면서 중당하니. 아, 제이드리
야. 스승한테 저 손가락질 한다 저. 야, 오늘 경기 재밌겠다. 야, 나도 챔피언이다. 저희들이 앞서 네. 6월 달에 봤을 때보다 여유가 한층 더 생긴 저희들인데 경기복도 새로 맞췄다. 네. 챔피언 됐다고 저 새로 맞췄다. 저. 야. 새삥이다, 새삥. 아, 나도 챔피언이다. 아, 저희들이 제이들이도 여유가 넘쳐요. 하이보이 카메라에 제대로 각인을 시키고 있다. 역시 젊음의 패기. 역시 해다운 선수가 또 문을 열어주면서 제이들이가 링 안에 들어왔습니다. 제이들이가 들어오니까 관객석에서도 박수가 많이 터져 나오고요. 자, 이번 경기도 제너럴 준과 그 김미려 같이 최종 차이는 많이 나는 경기. 둘 다 그 챔피언인 만큼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 그렇죠. 요즘 폼은 또 저 제이드리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봐라 저봐라 저봐라. 신경전이 전인데도 벌써 또 뜨겁습니다. 둘이 경력 차이, 나이 차이, 최종 차이도 많이 나지만 제이들이 결코 기싸움에서 밀리지가 않고 있다. 그렇죠. 제이드리도 챔피언 벨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좀 물이 올라왔어요. 여유. 사실 이 스승을 뒤에 두고 저렇게 여유를 부리기가 좀 쉽지 않은데. 아로케이. 둘 다 아로케이. 네. 자, 오늘의 메인 이벤트 AKW 월드 챔피언십 매치. 저희들이도 저 운동을 저 군대 가서 저 운동을 많이 해서 저 벌크업 된 거 보라.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하다운 선수가 또 링 바깥에서 또 공을 유도하고 있고요. 락업부터 시작한다. 저희들이 하체를 뒤로 길게 빼면서 저 조경호 선수한테 빈틈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저 아직 체급 차이가 나니까 자 밀어 붙이나 싶었습니다만. 저 스승의 노련함을 보여주고 있는 조경호 선수. 자 들어오라. 들어오라. 제이들이 보여줘야지. 오! 저 킥으로 스승의 뺨을 갈겼다. 자, 얼굴 이번에 몸통 킥 한 방 한번 돌고. 야! 잡았다. 한번 더. 한번 더. 야, 풀려났다. 아, 제이리디 몰아붙이는데요. 러프 반동. 저기서 했고 조경호 허리케인 라나. 사실 제이들이의 허리케인 라나는 스승 조경호 선수한테 배운 거다. 조경호 선수도 그 어떻게 나가는지 그 루틴을 알고 있지 미. 그러기 때문에 제이리디가 기술 들어가라는 걸 잡았던 조경호 선수. 스승의 여유를 보여준다. 자, 야, 아직 제이리디가 밀리고 있다. 경기 초반이지만 정말 또 흥미진진한 분위기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이리디도 원래 저 페이스에 휘말리는 선수가 아닌데 네. 저 스승 조경호다 보니까 자기의 그 공격이 너무 읽히고 있어. 이래서 아야 된다. 변칙적인 공격으로 가야 된다. 그만큼 제이들이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에 또 말려 들어가면 제이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자신 페이스로 끌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 등으로 잡고 붙었는데요. 다시 한번 헤드블락. 조경호. 자, 로프 반동 한번 하고. 숄더블락. 한번 더 로프 반동. 자, 한번 뛰어야지. 트러픽. 버텼다. 버텨냈고 반격. 지금 경기 초반 양상을 보면 네. 저 제이들이가 하려는 공격을 조경호 선수가 다 알고 있어. 이래서 나야 된다. 제이들이 앞서 동신이 얘기한 것처럼 좀 뭔가 변칙적인 게 좀 필요할 텐데 어떤 공격을 좀 아까 제이디가. 허리케인 라나 막혔지. 이번에 또 드랍킥도 막혔다. 그렇죠. 제이들이 동신도 예. 그럼 동신도 또 잘 알고 있잖아요. 저 모든 기술 다 알고 있다. 제이들이 지금 링 밖에서 살짝 좀 데뷔를 좀 하려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제이들이가 지금 하다운 선수한테 코치를 받고 있다. 올라와야죠. 일단은 다시. 들어와야 한다. 다시 좀 가다듬고 제이들이가 올라왔습니다. 애쉬도 많이 노려내. 다시 링 안에서 두 선수가 붙겠습니다. 잡았어요. 변칙적으로. 조경호.
계속 제이드가 들어가곤 있습니다만 좀 더 강한 공격이 필요하다. 오, 이거란 거죠. 묵직함. 자, 제이드가 좀 충격이 있는데요. 오! 쎘다. 자, 발로 들어갔어요. 한 번 더. 자, 로프 반동. 자, 그 사이드로. 자, 중앙 쪽에서 잘 피했다. 로프 반동. 이 반동 가고 자, 잡았는데 자! 이번 허리케인 라나는 한번 돌았다. 야. 한번 공중에서 한번 제비돌기를 하니까 저 조경호 선수도 저 캐치를 못 했지. 자, 이렇게 변칙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한번 얻어 맞았거든요, 조경호. 고. 뛴다, 뛴다. 아, 노련하다. 또 제이들이 안 받아주면 그만이거든. 오! 야. 자, 링 밖에서 오, 오. 자, 조경호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당하고 있을 수만 없지. 그렇죠. 자, 잡았어요. 오! 아, 저 철이기 때문에 어우. 예. 저희들이는 또 살이 없기 때문에 저 기둥에 부위 좀 많이 아프다. 아, 아프죠. 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저희들인데. 자, 다시 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선수. 자, 헤드락으로 계속 이어나간다. 자, 걸었어요. 걸었어요. 자, 걸었는데 제이드리가 좀처럼 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못 빠져나오고 있는데요. 로프, 로프, 로프에 발을 걸었다. 영리했다. 아, 바로 다시 공격 들어가는 조경호 선수입니다. 자, 중앙에서 자, 자,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체급 차이가 나긴 난다. 한 번 차비였을 뿐인데. 야, 그 충격은 엄청났는데요. 자, 조경호 선수가 조금씩 자신의 분위기를 좀 가져오고 있는데 JD리는 저 지금 큰 기술로 빠져나오든지 분위기를 환기시켜야 한다. 네. 로프 브레이크는 한계가 있어. 일단은 조경호 선수가 지금은 좀 분위기를 좀 잡았는데. 네. 자, 제이들이도 좀 반격을 좀 해줘야 될 텐데. 오히려 그래도 경기 양상이 그 동일하게 50대 50으로 흘러갈 줄 알았는데 초반에 좀 제이들이 그 많이 읽혀서 저 밀리는 모습이다. 지금은 약 한 7대 3 정도라고 봐도 될 텐데. 야, 거의 8대 2까지 네. 갔다 지금. 오. 자, 중앙 쪽입니다. 오. 자, 반격, 반격. 계속 들어가야 된다.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아, 제이드리도 좀 공격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힘이 조금 빠졌거든요. 묵직하게 또 들어갈까요, 조경호? 들어와 봐라. 묵직합니다. 자, 제이디가 저건 하나 다섯 번을 공격을 해야 조경호 선수 한 방 정도일 텐데. 야! 좋았다. 이런 큰 공격으로 저 분위기를 반전시킬 필요가 있지. 제이디도 이렇게 좀 묵직하게 하나씩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어떤 선수든 밸런스가 무너지면 힘이 들다. 야, 세다. 자, 하지만 오. 한번 들어가야지 비. 자, 3단 로프 올라갔습니다. 제이디. 제이디. 아! 하지만 지금 가볍게 사무한조가 저걸 잘한다. 상대가 다이브 공격을 할 때 저 받아주지 않고 저 노련하게 피하지. 야, 그리고 바로 반격하죠. 야. 넥 브레이크 들어갔다. 자, 카운터 들어가나요? 원, 투. 자, 투까지였습니다. 자, 또 잡았는데요. 아우.
주도권을 계속 내주지 않고 있는 조경호 선수입니다. 저희들이는 또 짧기 때문에 그 코너에 저 로프 브레이크를 하기가 쉽지가 않지. 네. 조경호 선수가 그 틈을 안 줄 것이다. 그렇죠. 로프 잡았다. 아, 잡았어요. 오, 잡았는데. 아. 변칙성 플레이. 이 아주 중요한 집이 제 노련함이 보이는 것이다. 자, 일단 로페 좀 발을 갖다 대면서 이제 흐름이 좀 끊어졌는데. 자. 오, 제이들이. 자,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데. 자, 좀 묵직한 게 하나 좀 들어가 줘야 될 텐데요. 한 번씩 큰 기술이 나오고 있지만 저 제이들이가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아직 모자라다. 아. 네. 자, 찹. 자, 찹을 날렸는데 제이드리가 좀 더 힘들어하네요. 자, 또 한 번 찹. 한 번 더 세게 가야 된다. 세게. 자. 오, 이번에 발차기로 갔습니다. 아, 근데 제이드리가 더 힘들어요. 자, 들어와 봐라. 단순히 저 체급 차이가 아니라 저 힘과 저 기교 경력의 차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세 번 연속. 세 번 더. 한 번 더. 아, 잡았어요. 저희들이 다리 조심해야 된다. 저희들이의 공중기는 모두 다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아. 저 다리 다치면 이번 경기를 풀어 나갈 수가 없다. 아, 굉장히 어려워지죠. 찌우시. 아, 로프 잡았어요. 오. 들어 올렸고. 오. 자, 뒤로 잡았는데. 코너 공격. 저희들이 저 야, 숙이면서 피해냈습니다. 오, 이러면 조경호 선수가 조금 충격이죠. 아, 지금은 이게 제대로 들어갔다라면 제이들이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피해내면서 오히려 지금 조경호 선수에게 좀 충격이 있어요. 제이들이도 저 회복 시간을 볼 수도 있고. 네. 좀 복부 쪽에 좀 충격이 큰 것 같다. 한번 야, 로프만 나와. 한번 뛰니. 오, 야! 서머솔트. 이야. 다이빙 좋았다. 이런 큰 기술은 확실히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저 아주 좋지비. 그렇죠. 야, 다시 링 안으로 조경호가 들어왔습니다. 자, 제이들이 다시 이어가니, 올라갑니다. 이어가니, 올라갑니다. 이어가니. 올라갑니다. 3단 로프 준비하고 있니? 자, 가나요? 야! 다이빙 바디 스플래시 제대로 들어갔다. 자, 카운터! 다이빙 기술은 저 경량급 선수라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네. 앞서 이제 큰 공격 이후에 이제 3단 로프 올라가서 덤벤 공격을 가져갔던 제이들이었기 때문에 코너 몰아놓고. 네. 달리니? 아. 자, 코너 쪽에서 한번 잡혔다. 이야. 자, 이러면 이제 제이들의 분위기로 갑니다. 로프 반동. 하지만 봐봐. 자,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는 서미션, 제이들인데 서미션 들어갔니. 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조경호 선수입니다. 방금도 저 제이들이가 저 허리케인 라나를 쓰려고 하다가 변칙적으로 서미션으로 이어가고 있다. 아. 아, 이 분위기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나요? 조경호 선수도 세우 미션을 저 생각하지 못했다. 대처가 안 됐다. 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조경호 선수고 이렇게 되면 제이디가 자, 조도권도 잡아오고 있습니다. 자, 로페 가야 될 텐데 아, 끌어당기고 있어요. 자, 노련해졌다. 많이 노련해졌다. 아, 로페 손이 닿아야 하는데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제이드리도 저 챔피언을 그저 얻은 게 아니 많은 경기와 저 경력을 통해서 저 한 거기 때문에 제이드리도 많이 노련해졌다. 아, 실이 이 챔피언 벨트를 또 가져왔기 때문에 그만큼 제이드리가 완전 지금 물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조경호 선수도 다리 쪽에 큰 충격이 있다. 저 제이드리는 좀 복부에 저 데미지가 있고 서로 이 약점을 오려야 할 텐데. 아, 다리 쪽이죠. 야, 좋다. 한 번 더. 자, 다리 쪽 계속 공략하고 있는 제이들입니다. 이번에도 다리 쪽.
다리 쪽을 계속 공략하고 있다. 자, 그러면 데미지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 로프 반동인데 조경호가 잡아놓고 두 선수 모두에게 좀 충격이 있습니다. 세미 제인이 쓰는 기술 제대로 들어갔다. 자, 링 중앙에서 이제 코너 쪽으로 이동을 했던 두 선수인데 조경호가 들어가나요? 브레인버스터 들어가니. 아, 브레인버스터 가나요? 아, 하지만 아, 제이들이 반격하나요? 루프 반동 조경호가 잡고 하지만 DDT. 네. 아, 여기까지 들어가지 못하니. 자, 야, 들어갔다. 야, 카운터. 자, 투. 이들이도 정신력이 지금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다. 자, 데미지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큰 거 한 방으로 좀 승부를 봐야 되는 두 선수일 텐데요. 이제는 저 누가 이길지 50대 50으로 돌아왔다. 네. 지금은 저 조경호 선수도 다리가 아프고 제이드리도 큰 데미지가 누적되어서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자, 아까까지는 좀 8대 2였다면 이제 다시 5대 5로 돌아왔습니다. 무지다하다. 저시 쉐잉 인구량. 오, 피해냈어요. 됐다. 자, 원이었습니다. 자, 제이들이 자 다리 쪽을 감았는데요. 기습적인 롤업 실패했다. 아. 자, 한번 꺾어서 자 크로스라인 벗고 자 중앙 쪽에서 조브레이커. 조브레이커로 좀 한번 데미지를 주고 주고 아. 하지만 조경호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로프 반동. 오, 튕겨냈고 아, 얼굴 쪽 엔지그리까지 들어갔다. 자, 백스텝 들어갔다. 아, 5대 5에서 지금 5.5 대 4대 5. 캐네디안 디스트로이어 들어갔다. 어, 자, 카운터 갑니다. 끝나니? 아, 투. 많이 왔다. 저희들이 이제 큰 기술로 끝내야 된다. 어차피 조그만한 기술로는 끝낼 수가 없다. 자, 조그만한 기술로는 이제는 좀 데미지를 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공중기 들어가니? 네. 공중기 들어가니? 자, 큰 거 하나로서 이제 끝내야 할 두 선수인데 체력도 지금 좀 많이 빠져 있고요. 자, 제이들이 자, 야, 스승의 이름을 또 야, 야. 아, 조경호 힘 많이 빠졌어요. 힘 많이 빠졌어.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좀 제이디리가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에 아. 자, 회복력도 좀 우세하고요. 야, 지금 쇠도 씹어먹을 날씨. 야, 아, 힘에 붙이는 조경호 선수입니다. 야, 힘이 실린다. 자, 앞서 초반과는 완전 정반대로 지금 저 JD가 계속해서 데미지를 주고 있어요. 링 초반의 서름을 좀 다 풀고 있네. 이제는 JD가 거의 이제 농락을 좀 하고 있는데 아, 어, 자, 계속 얼굴 쪽 어, 아, 연타 공격 들어가니. 아, 자, 6연타 키까지. 7연타 8연타! 그리고 얼굴! 자, 하지만! 아, 잡혔니? 아. 야. 야. 이거 센데요. 야, 막았어요! 야! 잡고 들어 올렸는데. 와! 자, 카운터!
오우. 야, 오히려 킥이 앞면에 제대로 들어갔다. 네. 아, 이렇게 되면 저 제이들이 더 확실하게 끊을 피니셔가 필요하다. 자, 얼굴 쪽에 공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경호 선수가 좀처럼 좀 정신 차리 못하고 있고, 아, 제이리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면 좀 정신을 빨리 차려서 이제 공격 들어가는 쪽이 이긴다고 봐야 될까요? 야, 근데 둘 다 좀 체력을 너무 많이 써서 쉽지 않다. 서로 마지막 한 방만 먹이면 되는데. 결국 이제 정신력 싸움인데요. 就是. 자, 중앙에서 다시 스승과 제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자, 제이리가 잡았어요. 아, 제이리도 힘이 많이 빠졌는데요. 조경호 선수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격렬한 무브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 네. 그만큼 이 격렬하게 큰 공격이 들어간다면 체력도 깎이게 되는 거고요. 자, 조경호 선수 다리 쪽을 좀 붙잡고 있는데, 자, 제이드리는 계속해서 얼굴 쪽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 자, 죽어봤지만 제이드리의 공격이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어, 아, 어이가 없어. 이야, 아직도 저 힘이 남아 있다. 자, 자, 연속해서 공격이 들어가면서 그만큼 공격의 힘도 세졌고요. 조경호 선수도 지금 저 쓰러지면 저 공중기로 끝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절대 저 쓰러지려고 하지 않는 거지. 버티고 있는 거죠. 지금. 나. 이야. 야, 야, 큰 거 들어갔습니다. 끝낼 수 있을까요? 원, 아, 원에서 한번 줬습니다. 야, 저희들이, 야, 이걸 버티네요. 야, 아직도 저 원에 빠져나올 힘이 남아 있니? 아, 자, 또 일어났습니다. 아, 3연타, 4연타, 5연타, 여섯 번째. 아, 그동안에 살짝 좀 오! 자, 쌓였던 거를 좀 풀려고 했는데 묵직하게 한 방에 들어갔던 조경호 선수였고요. 자, 얼굴 쪽 이건 센데요. 자, 이거는 충격이 있습니다. 자, 로프 반도 한 바퀴 돌았다. 크로스 라인 제대로 들어가고. 자! 야! 결국은 저 브레인버스터 들어갔다. 아, 묵직하게 브레인버스 들어왔습니다. 자, 자, 샤니 민저도 들어가니까 마지막 준비할까요? 아, 민저도 막고 막았다. 아, 아, 슬라이딩 D 들어갔다. 슬라이딩 D 감소합니다. 아, 탈 뻔했는데. 자, 3까지 못 갔어요. 샤이닝 위저드 한번 딱 막았지만 좀 바로 슬라이딩 D로 이어갔다. 네. 아, 자,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만 한 자, 번은 막으셔도 저 두 번째는 쉽지 않지비. 자, 아, 문설트 올라가나요? 들어가니. 문설트 들어가니. 자, 올라갑니다. 이 들어가면 제이드리도 끝난다. 자, 낼 수 있어. 제이드리 피했다. 제이드리 피하면서 이번에 조경호에게 충격이 있습니다. 자, 앞서 계속 다리 쪽에 오히려 데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오히려 제이드리한테 기회가 왔다. 기회가 오나요? 아, 샤이닝 위저드 들어갔다. 이야, 야, 끝날 듯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는 오늘의 메인 이벤트. 와, 다리 잡았어요. 잡았다. 다시 한번 잡았어요. 다리 잡았어요. 자, 다리를 잡고 기압과 함께 계속. 자, 아픈데 또 때리면 계속 아프거든요. 드래곤 스크류 들어갔다. 자, 드래곤 스크류. 돌아가신 이왕표 선생님이 저 자주 쓰집이. 자, 라나 하맞는데 뒤로 리버스 DDT로 들어갔다. 자, 자, 이제 끝내나요 제이드리? 제이드리의 피니셔 나오니? 슈팅스타 나오니? 아, 자, 가나요? 서! 서! 자, 3단 로프까지 올라갔습니다. 서!
자, 끝낼 수 있을까요? 제이들이 갑니다. 아, 들어갔다. 이러면 경기. 자, 들어갑니다. 쓰리. 경기 끝났다. 자, 마지막 야. 이 3단 오프 슈팅 서프레스를 통해서 경기를 마지막 경기 있는 승자 제이들입니다. PWS를 대표하는 챔피언이 AKW 챔피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양 단체를 대표하는 챔피언과 챔피언의 대결이었는데 대결에서 승리한 아로킹 후소 당신을 하이킥킬 남자 하이보이 JD 리. 자, 결국 이 4대 대결에서 승리한 쪽은 제자 하이보이 JD 리였습니다.